저희 투건자님은 은근님 사장님이시고요. 온라인 투건자님은 한성희 사장님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준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TR고라는 제품인데요. 뉴스킨 제품 중에 우리의 몸을 예전의 건강한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그 TR9T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과 이름이 비슷하죠. 이 출시 배경을 보면 2014년에 이제 티알고가 최초 출시된 이후에 혁신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나서 이 소비자들에게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2020년에 신제품으로 나온 것이 이 티알고입니다. 이 TR90로 몸의 체질을 탈바꿈하고 근육량을 더욱더 올리고 싶다든지 조금 더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TR90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 TR90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 덤벨 이코노미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덤벨 경제는 운동용품, 운동 보조대 등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아령을 뜻하는 덤벨과 경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중어입니다. 이렇게 피트니스 시장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속적으로 덤벨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그 다름 아닌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이 건강 시장이 커지고 그 안티에이징 시장도 당연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뉴스킨은 이미 월등하게 기술력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40대 이후 매 10년마다 약8% 정도의 근육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70대 이후에는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1년 열심히 운동을 해도 약 2%의 근육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수치인데 근육이 없는 노후는 정말 두려울 것 같은데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 1분짜리 간단히 준비했거든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몸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농영기에 화장실을 가거나 목욕을 하거나 당을 보는 등의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될수 있죠. 당신의 근육이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동 운동도 물론 무슨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근력을 유지하는 데서는 근력 운동이 당연히 포함돼야 합니다. 동영상에서는 하체 근육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육량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두 가지 운동을 좀 병행해 주시기를 어르신들한테서 근육의 처음으로 갖다가 이게 요즘 현재 우리의 방법은 해양과 두 가지입니다. 운동과 그냥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운동을 하고 어르신들이 치우고 있다든지 뛰면서 하기 때문에 근육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바벨적 수치를 기준량만큼 가슴 등이나 사회신분도 만들어야 되고 중과점도 운영이 치우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육의 중요성을 전문가들도 너무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과 단백질 이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둘을 모두 해결해 줄수 있는 TR9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TR9는 2인원 제품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 전에 먹는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품과 운동 후에 먹는 포스트 워크아웃이란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라서 혹시 뭐 유해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파만엑스 제품은 스스로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6S 공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료는 가장 안전한 것을 썼을 테고 뭐 중금속 같은 유해성도 당연히 배제를 했으니까 안정성도 이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상을 통해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 안 좋다 이건 사실 저희가 딱히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냥 근육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고민 없이 드셔도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먼저 프리워크아웃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깨끗하고 안전한 원료만을 사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상큼한 대리맛 건강기능식품이고요. 특징으로는 스테비아로 맛을 내고 착색료를 부첨가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맛과 색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되는 성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 전에 섭취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되고 운동 시간을 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료 때문에 그런데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주원료로 일단 비타민 D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 여성분들 95%는 대부분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약하고 운동할 때 사실 뼈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서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토텐산인데 이 성분이 하는 일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신에서 프로티솔이라는 그 성분을 생성하는데 이건 천연 스테로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성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고 그 스트레스에 대해 약간의 저항을 시켜주고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 약간 저항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 천연 스테로이드에 대한 효과를 배가 시켜서 운동 효과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판토텐산이 하는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부활료 중에 맨 아래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은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심방 박동수도 약간 저하시켜주고 그리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 근데 이 성분을 아세틸화 시켜서 아세틸 콜린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판토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원료와 부원료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이걸 먹었을 때 운동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원료 중에 그 로이신이라고 뭐 요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내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원료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제품인데요. 포스트 워크아웃 플러스는 양질의 두 가지 단백질을 공급하고 운동 후 관절 및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착색료라는 게 첨가되어 있지 않고 스테비아로 맛을 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분으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백질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 비타민 C, E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단백질 중에 이제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운동 직후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 이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가 좀 흡수가 느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위장에 오래 머무르고 이게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이제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 초점을 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가 되는 두 가지 단백질을 배합했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강한 근육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적합한 제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글루코사민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글루코사민은 연골이라든지 관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의 경우 이완과 수축을 통한 그 반복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 관절이라든지 뼈 쪽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가 들어왔을 때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방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C랑 비타민 E는 저희가 알다시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줘야 되지만 이 세포를 보호해줘야지만 내가 노화라든지 질병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어야지 이 세포를 보호해서 활성산소로부터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워크아웃 제품에는 비타민 C와 E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원하는 분, 활동량이 많아 에너지 소모량이 크신 분들 입히시면 좋고요. 포스트워크아웃은 근육 등 신체 조직 구성 성분인 단백질 섭취를 원하는 분, 운동 후 에너지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관절 및 연골, 뼈 건강이 염려되어 운동을 시도하지 못하는 분, 운동 후 항산화 건강을 지키시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많이 운동을 하지 않아서 굳이 내가 피알고를 먹을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워크아웃을 먹고 하면 그 효과가 증대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그 근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 40대 이후 10년마다 그 8에서 15% 근육이 감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식품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은 근육 감소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설명을 해주신 우리 신진영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